내 설교 잘 들었지? 이 말의 위력을 내가, 여기 있는 어른들이 머리가 다 돌이요. 그래서 괜히 막 두 손 들고 아멘 해도요,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버려. 머리가 다 돌이라니까.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불러냈어. 시청가 교회 하려고. 여기로 가까이 와봐. 내가 너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할 테니 내가 말해준 말대로 네가 말을 따라해서 이 말을 집행 한번 해봐.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일어서세요. 자, 서봐요. 이걸 내가 직접 말했어요? 얘를 통해서 말했어요? 근데 얘가 말을 해도 이 지금 한 말은 얘의 말이요, 정강 목사 말이요,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 왜 일어섰어요? 목사님이시다. 뭐를 듣고? 이렇게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. 얘가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을 다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려면요, 밤새도록 일으켜도 그것도 몸무게가 나처럼 104kg 나가는 사람은요 일으킬 수도 없어. 근데 전체를 대놓고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일었잖아요. 사람의 말도 이렇게 위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배 만배야. 그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말을 해도 암병은 낫는 거야.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. 여러분이 지금 다 일어섰죠? 여러분의 말 한마디 듣고 다 일어서는 거 하고 암병 한 사람 떨어뜨린 거 하고 어느 게 더 쉬우냐? 여러분 암병 한 사람 떨어진 게 훨씬 쉬운 거야. 이렇게 말씀이 위력이 있단 말이야. 위력이, 인간의 말도 이렇게 위력이 있거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즉시 현찰이여. 여러분도 봐요. 말 한마디가 딱 전달되니까 바로 다 일어서잖아요. 이 우주 전체 만물의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! 이해됐어요?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. 재밌다. 다시. 다 제자리에 앉으세요. 왜 앉았어? 여러분 왜 앉았어요? 뭘 듣고? 누구의 말? 내 말인데 얘를 통해서 말을 해도 얘 말이 아니고 내 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의 말 듣고 앉은 거야. 하나님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관계없어. 그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똑같은 위력이 일어나는 거야. 할렐루야! 아멘! 따라서부터 선포하면 현찰이다! 믿습니까? 하나님 말씀에 입가가여 선포하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, 현실이. 믿습니까? 확실히 이해됐으면 아멘. 깨달았으면 아멘. 두 손 들고 아멘. 너 능력 대단하다. 너 몇 살이야? 25살이야. 25살밖에 안 된 놈이 말이야,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놓고 그냥 일어서니까 다 일어서는데 그게 너 능력이요, 목사님 능력이요? 목사님 능력. 그렇지, 목사님 능력이야. 목사님. 너도 아직, 너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써먹으라고. 아멘. 그렇지. 이제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. 여러분도 성경을 딱 읽다가 말씀 한 테마를 딱 잡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라고.
그러면 현실 그대로 이루어져. 여러분의 개인을 향하여, 환경을 향하여,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. 선포하라. 같이 선포하라.